아, 여기가 음악 분수입니다. 바다 분수. 아, 저쪽이 갓바위. 이쪽에도 평일날은 차박이 괜찮습니다. 주말에는 좀 이제 여기가 복잡한데 평일에는 이쪽에 바다 뷰로 차박도 가능해요. 산책하기도 좋고 이 근처는 진짜 뭐 먹을거리도 많고요, 볼거리도 많아요. 식당도 많고 카페도 많고 노래방도 많고 축성탕. 아, 굉장히 느끼했죠? 야, 성탄인데 분위기는 썰렁합니다 지금. 아, 춤추는 바다 분수. 여기도 바다 분수 끝내주는 데인데, 여기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안 했을 거예요. 여기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안 했거든요. 야. 콩! 킹콩! 킹콩! 오, 하트! 레드 하트!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여기 참 코로나가 뭔지, 코로나가 세상을 완전히 그냥 크리스마스 날인데 이렇게 한가합니다. 거리가 이렇게 한산해요. 이쪽은 목포에서, 목포 쪽 보면 거의 구시가가 많은데 여기 이쪽은 그래도 건물들이 이렇게 크고 새 건물들이 많아서 이쪽은 신시가 같아요. 개발이 여기는 아주 잘 된. 메모로 어떻게 있냐. 갓바위, 노적봉. 그럼처럼 마다 분수. 보시죠? 커피, 샹그리아. 좋습니다.